그러니까 나 남자한테 차였는데 도대체 왜 찬 거지? 내가 어디가 싫었던 거지? 그게 아니라 이 블루라는 의미가 대박이에요. 소름.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로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노래를 일단 다시 찍었는데, 오랜만에 온 만큼 어떤 노래를 좀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가장 핫한 특별한 노래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빌리 아일리시의 Wish You Were Gay라는 곡인데요. 그 전에 제가 빌리 아일리시 노래를 여러 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이 Wish You Were Gay라는 노래는 앞으로 지금 빌리 아일리시가 새로 발표하게 될 데뷔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리 아일리시가 뭐 노래를 여러 개 냈지만 아직 데뷔 앨범, 그러니까 완성된 앨범을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앨범을 처음으로 발매를 하는 건데, 그 앨범의 수록곡 중에 이제 두 곡, Wish You Were Gay랑 Bury Your Friend, 요두 개를 지금 선공개를 한 상태예요. 노래 제목이 Wish You Were Gay, 너가 게이였으면 좋겠어. 제목부터 벌써 빌리스럽죠? 자, 이렇게 이 Wish You Were Gay라는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리 스스로가 이제 남자한테 까인 내용이에요. 그 남자한테 차였는데 그 차인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노래로 풀었거든요. 근데 왜 제목이 Wish You Were Gay냐? 너가 게이였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내가 남자한테 까였는데 얘가 아무 이유 없이 날찬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이유 명분? 을 만들고 싶은 거죠. When someone doesn't love you, it makes you think, why? Do I, you know, do I smell weird? Your brain goes to all these different places, and yeah. And the thing is, like, what's wrong with me? What's wrong with me? 그러니까 나 남자한테 차였는데 도대체 왜찬 거지? 내가 어디가 싫었던 거지? 이러면서 막 스스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느끼면서, 아, 차라리 그냥 게이로 커밍아웃해서 자기가 게이라서 날안 좋아했다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을 담은, 그래서 이제 Wish You Were Gay, 너가 게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노래 가사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더욱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 이 빌리랑 이제 교제를 했던 이 남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리 아일리시가 이 남자애한테 제대로 한 방을 먹이려고 이 노래를 적었다고 해요. 이 노래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래의 가사를 잘 읽어보시면 버스마다 숫자를 세어 내려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Nine times you never made it there. I ate alone at seven, you were six minutes away. 이렇게 숫자를 세어 내려가는 가사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Three's a crowd and two was us. One slipped away.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 속담 Two is a company, three is a crowd 라는 속담을 비롯해서 가지고 온 구절인데요. Two is a company, three is a crowd. 세 명이면 너무 많대요. 두 명이 딱 적당하다. 이 말은 뭐냐? 약간 이제 세 명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 있을 때딱 분위기 봐서 둘이서 좀 꽁냥꽁냥 뭐 얼씨구절씨구를 할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싹 빠져주는, 약간 그래줘야 되는 약간 그런 로맨틱한 거를 설명을 할 때, 요 Two is a company, three is a crow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빌리 아일리시의 가사를 보면, If three is a crowd and two was us. 만약 우리 둘이가 그 사이였다면, one slipped away. 한 명은 미끄러져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사이가 지금 틀어졌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런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벌스에서도 숫자를 계속 세어 내려가는데요. 12부터 6까지 쭉 세서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Is there a 12-step just for you? Our conversation all in blue.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Is there a 12-step just for you? 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너로, 너한테 가는 12가지 방법, 12개의 단계니? 라는 건데, 이 12스텝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약이나 물론 그런 약물, 그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제 그런 중독에서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하나 과정을 보통 이 12스텝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는 그 12개의 단계라는 거에 모티브를 가져와서 12부터 6까지 쭉 가사를 세어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Verse 2에서 Our conversation's all in blue라는 가사가 나와요. Our conversation's all in blue. 전 처음에 이 가사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Our conversation, 우리의 모든 대화는 all blue, 다 파란색이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blue가 뭔가 이렇게 우울한, 침체적인 약간 그런 뜻의 블루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블루라는 의미가 대박이에요. 아이폰의 iMessage를 보시면
내가 보내는 문자는 파란색으로 뜨고 상대방이 보내는 문자는 회색으로 떠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문자는 다 파란색인데 Our conversation's all in blue. 우리의 대화 목록이 다 파란색이래요. 그 말은 뭐다? 나는 문자를 보내는데 답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파란색만 쭉 돼 있는 거예요. 소름.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내가 보냈는데 답장은 안 오고 그래서 온통 내가 보낸 메시지들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채팅창이.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이 구절 Our conversations all in blue 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밑에 가사를 보시면 I ate alone at 7, you were 6 minutes away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빌리 아일리시의 인터뷰의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I ate alone at 7. I had a plan to meet this person at 7 and they showed up at 9:30. He literally lived like 6 minutes away, like right around the corner basically. I don't know how you can be that late. Anyway. 인터뷰를 보셨다시피 그 남자애는 그 우리가 만나자고 한 약속 장소에서 꼴랑 6분 거리에 사는데 7시에 만나기로 해놓고서는 9시 반에 나타나는 그런 남자애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You are 6 minutes away. I ate alone at 7. 난 7시에 혼자서 밥 먹었고 넌 6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9시 반에 나타났다. 이거를 지금 가사에다가 직접적으로 디스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리 아일리시가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이제 까인 다음에 분노의 감정으로 적은 이 Wish You Were Gay라는 노래를 알아봤고요. 사실 이 노래 말고도 지금 공개된 그 Bury Your Friend 이 노래도 워낙 흥미로운 노래라서 지금 리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튼 이제 3월 말에 이제 곧 빌리 아일리시의 첫 데뷔 정규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도 모두 같이 얼른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재밌는 노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